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바타니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서부 제국과 쿠자이트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나라가 저희가 14,000이고 2,400과 5,300이 있죠. 우선 제국이 이제 메인 퀘스트에 해당을 합니다. 제국을 쓰러뜨리는 게 메인 퀘스트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제국이 강했습니다.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적이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국들의 가문을 많이 쓰러뜨렸는데 이것보다도 적었던 것 같은데 뭔가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보다 가문 적지 않았나? 어찌됐건 지금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쿠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적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아세라이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라이 쪽이 조금 더 양이 많네요. 이렇게 넓게 보시면은 제국이 보통 이쯤에 있고요. 쿠자이트가 더 뒤에 있죠. 근데 쿠자이트는 지금 아세라이랑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쯤에서 저희가 빠르게 서부 제국을 먹고 이 게임의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 해야겠네요. 진짜 어디부터 가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 일단 리카론으로 가겠습니다. 오키나 오니카 성도 있는데 일단 제국을 노리는 걸로 하죠. 누가 리카론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건지. 아, 주둔군이 많아서 아, 도망가네. 그쵸? 아니네요. 저를 따라오는 거네요. 오릭 도움 그렇지. 오릭에게 맡겨주겠습니다. 오릭이 약간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물어줘야겠네요. 그쵸? 이번 첫 전투, 오늘 첫 전투 자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볍게 자동으로. 이번 자동 전투에서는 이렇게 두 명의 귀족을 포획했습니다. 메리토르 처형해주고요. 핸드의 피렌토스 처형해줍니다. 제국 귀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이 죽였기 때문에 두 명만 잡아도 큰 성과죠. 제국이 확실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병사도 줄었고요. 이번에 500? 1800 남았네? 야 이걸로 150? 많이 모였죠? 아 여기 지금 어? 뭐야? 아니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해? 징집하고 있는데 서부 제국이 패배했습니다. 서부 제국의 지도자가 제국 재건의 희망을 포기함에 따라 이 세력에 속한 클랜들이 주변 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니 저 징집하고 있는데 아니 아 심지어 여태까지 제국이 망하면은 남부 뭐 이렇게 북부 이렇게 제국이 망하면은 같은 제국에게 땅이 갔는데 저희 나라한테 왔습니다. 보스트룸 미제 우리나라한테 왔죠. 이러면 저 어떡해요? 메인 퀘스트 끝났는데요? 나 오늘 이제 방종인가요? 아니 방금 켰는데 아니 에이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아 메인 퀘스트 없어요? 아 뭐 나오겠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왕국 서부제국 서부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아니 일단 뭐 나올지 모르니까 서부제국을 제국을 멸망시켜달라 그런 NPC도 있었기 때문에 메인퀘스트에서 뭔가도 있겠죠? 자 지금 꽤 기다렸는데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나스로 왔습니다. 이 마루나스에는 저한테 제국을 멸망시키라는 퀘스트를 준 의뢰인 아르자고스가 이 마루나스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 한번 대화를 좀 걸어보죠. 뭔가 더 있는지. 이거 아닌가? 아 여깄다 여깄네요. 성에 있네요. 대화를 하죠. 방문을 하죠. 일단 아예 도박 오랜만이요. 무슨 일이요? 당신과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아무것도 안 되네? 아, 얼리 액세스라서 지금 버전에서는 이벤트가 더 없나 봅니다. 그냥 아예 황금 검을 차고 있네?
지금 아예 이 제국 멸망시키기에서 완전 끝나나 봐요, 이 버전에서는. 아, 뭔가 되게 아쉽네요. 보시면 제가 영향력을 2756을 모아놨는데, 오늘 이걸 사용해서 제국을 막 치다가 제국이 멸망을 하면 드디어 오랫동안 싸워온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인이 끝났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징집을 하고 있는 사이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이 났고요. 그간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많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보시면 방랑자가 보시면은 눌러 보면은 검사가 잔뜩 생겼네? 와, 원래 검사가 허르밖에 없었거든요? 유일했는데 허르는 가장 처음에 죽은 동료죠. 검사가 생겼네요. 능력이 좋은. 아, 동료가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말도둑도 있네요. 말도둑 좀 생겼네. 아, 이렇게 다양한 적들이 있고요. 저희 가문은 일단 가문의 부분에서는 이기가 가문이죠. 클랜 6티어가 최대였습니다. 부대 구성원은 최대 이제 4개까지 가능하고요. 구성원을 9명까지 넣을 수 있고요. 가문 이제 가족들은 아내도 이제 두고 자식도 키우면은 더 많은 가문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왕국 떠나기가 있네. 근데 왕국 떠나기를 누를 수가 없네요. 아, 워밴드에서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게임을 떠나시겠습니까? 대륙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면은 점수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대륙은 이렇게 저희 나라가 엄청나게 먹고 있고요. 푸자이트랑 아세라이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건 제국군이에요. 블란디아랑 스토지안 땅이 없고 영주도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메인 퀘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해서 이거 먹는 것도 먹은 다음에 뭐 정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구현이 안 됐을지 모르니까 나라도 안 망했고 이렇게 해서 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점점 조회수가 줄어들어서 30화가 넘어가면은 조회수가 바닥을 치게 되는데 지금 초반 화수 조회수랑 최근 화수 조회수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도 흥미가 있으시다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로드만 보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배너로드를 이제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하게 될 텐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도바!